어제 금요일 날그 바스턴에 있는 그 큐 바이오 파마에서 주식이 하루에 40%가 급등을 했습니다. 큐 바이오 파마스는 좀 오래된 바스턴에 있는 조그마한 그 기업이지만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자기네 그 특성상 이뮤나로지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한달 후에 텍사스에서 이를 그 세미나에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몇 가지 하겠는데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1에 지금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. 하나는 키트루다하고 같이 간보로 그 언콜로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결과가 아주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. 하나는 혼자 한게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엄청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pre-clinical trial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phase 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이제 다른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좋은 clinical outcome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40%의 그 주식이 뛰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별히 그 주식 가격이 뛴 후에도 뭐한 $16 정도고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가. 먼데이에 장이 마켓이 오픈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 클리니컬 아웃컴은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바람직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